자, 오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잠깐 뭐 출근길 예. 인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그래도 식사하시면서 어떤 얘기 좀 하셨어요? 아, 식사하면서 대표님은 뭐 업무 보신다고 핸드폰 네. 많이 보셨는데 저는 아, 지금 뭐 검찰도 그렇고 지금 사법부도 그렇고 이렇게 네. 민주주의와 우리 정당제도 역시 우리 헌법상 가치이고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지금 사법부의 그런 재판 진행이라는 그게 마치 신적인 영역같이 이런 네. 민주주의의 이런 선거 축제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핵심은 이제 검찰이겠지만 사법부 역시도 그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변호인으로 활동도 하셨으니까 예, 예. 지금의 행태, 검찰 행태가 너무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 당연합니다. 아. 이게 정말 검찰 독재지. 우리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아, 예. 선거라는 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니까 좀 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큰 힘 받았습니다. 큰 힘 받으셨어요? 예. 네. 뭐, 지금 재판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 틈내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 꼭 이 지역에서 승리로 보답해야겠다. 그 마음, 그 염원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시민분들 계속 이제 만나서 예. 인사하실 텐데 어떤 점을 좀 강조하실지. 아, 여기 동네가 우성호님도 좀 오래 있으셨고 네. 상대인 이성원 지금 현 구청장입니다. 그분도 한 24년간 두 분이서 계속 맞아요. 예, 했는데 이기고 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서로 저도 그래서 네.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시민분 만나보면 아이고 새로 와서 좋다, 젊어서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처음에 제가 대장동 변호사로만 알려져 있지만 네, 네. 저 역시도 이제 법무부 태평양인을 로펌에서 로펌에서 근무했었고 변호사도 11년 차고 네. 민변에서도 근무했었고 이런 점을 좀 어필을 하니까 아이고 네. 젊고 유능하다라고 해서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아, 또 그렇게. 예. 다만 이 지역이 좀 어르신들도 많고 약간 보수세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1대1로 만나가면서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또 저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매력을? 예. 매력 어떻게 어필하세요? 어떻게 해요? 외모를 많이 어필하시죠? 아,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잘생겨서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좋다고 그 말씀 뭐 열이면 네. 열 하고 계십니다. 네. 꼭 실물 보러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실물 보러 실물이 다릅니다. 예. 그래요. 자, 근데 아까 우상호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결국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계속 결국 하더라고요.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포갑에 대해서 네. 정말 심판하기 위한 시민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셔야지 이게 저희가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찬성하는 거나 다름없다. 꼭 무조건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 투표를 꼭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현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종섭 대사 예. 이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지역에서도 예. 이 얘기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고 나서 예. 뭐 대통령실이 그랬나요? 뭐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된다. 저는 뭐 정말 웃긴 얘기라 생각하고요. 네. 정말 그 지금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호주 대사를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고 시킨다는 게 그게 엄청난 외교상 결례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퇴를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관여된 대통령실 인원이었던가요? 어떤 국방실 차관이었던가요? 네, 지금 네, 네. 공천을 받아서 공천 예, 예. 공천 받았죠? 맞죠. 두 분이나 공천을 받아서 지금 네. 임종득 맞습니다. 저는 이게 조직적인 은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좀 그런 생각하면 혹시나 저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 안 했을 때 자기의 목에 바로 칼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정도까지 지금 너무 그 사람들을 감싸고 뭔가 영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냐 예, 이런 생각 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네. 그렇게까지 뭐 국회의원을 시켜주려고 하고 호주로 보내려고 하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가. 이거는 나중에 뭐 이종섭 장관이 사퇴를 하든 뭐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 뭐 어떤 게 그렇게 무마될 부분이 아니라 네. 향후에 국정감사나 이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김동화니까 동화정가가 떠오른다. 아, 동화일보는 아닙니다. 동화정가입니다. 예. 동화정가 예, 생각이 좋습니다. 떠오른다. 아, 정가 보던 시절에. 예, 뭐든지 생각만 떠오르면 좋습니다. 지금 아람만 주신다면. 아람만 주시면 예, 뭐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 전략의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 후보가 되셨는데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 만나서도 어떤 예. 얘기 하고 계신지요? 아, 청년들이 지금 주거비가 너무 높습니다. 여기 방 한 칸 얻는데, 네. 지금 연대생이나 이대생들 만나보면 방 한 칸이 100만원 해야 이제 적당히 살만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집도 아니고, 월세가 100만원. 여기에 직장에 출퇴근 하시는 분도 많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일단 주거비 지원이 제일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당장은 네. 주거비 지원으로서 좀 급한 불은 끄고,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보급해서 네.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주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단칸방이나 고시원에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자괴감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뭐 큰 아파트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살다가 대학이 되고 나보니까 대학생이 돼서 독립을 하는데 그 첫 출발이 고시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 절망감도 느끼고 네. 엄청 경쟁에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그런 주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돼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주거 부분 해결, 청년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뭐 식당에 와 있지만은 요즘엔 자영업이 너무 안 된다고 예,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느끼실 것 같아요, 지역을 돌아다니면. 아, 저녁에 사실은 여기 같이 이제 운동하신 분들하고 네. 얘기를 나눠보면서 저녁에 가게들 들어가는데요. 정말 테이블도 많이 비어있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그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875. 그거에 대해서 정말 험한 욕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정말, 예, 후회된다고 하시면서 예. 좀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꼭 승리해서 제대로 좀 인생 살리고 좀 우리 소상공인들 힘내서 기운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꼭 만들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본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예. 22대 국회에서 이건 꼭 내가 해내겠다, 이건 꼭 하고 싶다 이런 예.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검찰개혁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부분은 중앙정치에서 부분이고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지역구에서는 이쪽 지역이 재개발이 한 20년 정도 안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쪽에도 지금 청년들도 많이 살고 네. 우리 어르신분들도 많이 사는데 좀 조속하게 원만하게 재개발이 진행돼서 네. 단순히 이제 뭐 토지 주들만 이익을 보는 재개발이 아니라 같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문제, 예. 특히 지역 주민들의 그 생각을 담아가지고 의정활동 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검찰 개혁도 열심히 추진하겠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자 저희가 지금 1분 1초가 바쁜 후보님을 계속 잡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마이 TV를 통해서 많이 또 시민분들이. 아,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마이 TV에 대한 애정이 크실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예. 김동아입니다. 사직 승리의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 TV 최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동아 후보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뭐, 이 검찰 개혁 또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또 청년 문제까지 다양한 꿈과 또 비전과 또 앞으로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동아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 김동아 후보의 콜라보레이션. 네. 오늘, 아, 김동아 후보 또 뛰어가네요, 뛰어가. 아, 참. 네, 이제 차를, 까만색 차를 타고 이제 뛰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오마이 TV 시청자들과 김동아 후보가 그동안 또 여러 소통도 해왔고, 오마이 TV를 통해서 많이 또 알려왔는데, 아, 그래서 또 특히 오마이 TV와 이재명 대표, 또 김동아 후보의 일정
이렇게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비는 이제 거의 그쳤습니다. 비가 그쳐. 아, 김동호 후보 탄차가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아, 예. 김동호 후보가 열심히 또 시민들을 만나러, 유권자를 만나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김동호 후보가 창문 열고 끝까지 엄지척 하고 떠나고 있습니다.